2023년 7월 5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 포트워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텍사스 이글패스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넌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어린아기를 포함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추는 바람에 거꾸로 매달린 승객들이 3시간을 버티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보안 경보가 발령되는 등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백색 가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 포트웨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지난 3일 월요일 밤 포트워스 코모 페스트 축제가 마무리되던 중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이날 밤 11시 47분에 일어났고 코모 페스트는 밤 10시에 끝났지만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는 독립기념일을 즐기러 나온 많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피해자 중 10명은 성인이고 1명은 청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22세의 신티아 산토스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가정 내 문제인지 갱단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일반적인 총격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포트워스 경찰국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된 영상 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텍사스 이글패스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넌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어린아기를 포함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 DPS의 크리스 올리바레스 대변인은 지난 3일 이같이 밝히며 리오그란데에서 발견, 수습된 4명의 이민자들 가운데는 여성 1명과 젖먹이 딸 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생존한 다른 2명은 국경수비대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리오그란데강에선 지난해 9월에도 불법 이민자들이 강을 건너다 9명이 익사했습니다. 올리바레즈 대변인은 텍사스, 멕시코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되는 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버려지고 있다며 밀수 및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서 DPS가 900명 이상의 어린이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추는 바람에 거꾸로 매달린 승객들이 3시간을 버티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일 위스콘신주 포레스트 카운티에서 열린 포레스트 카운티 페스티벌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공중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달리던 롤러코스터의 꼭대기 부분에 거꾸로 매달린 채 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8명으로 이 중 7명이 어린이였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구조대원은 아이들이 다리를 떨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기계적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보안 경보가 발령되는 등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백색 가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루는 정례 순찰을 하던 경호국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발견 즉시 워싱턴 DC 소방관이 출동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초동 검사 결과 이 가루의 정체는 코카인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추가 분석을 포함해 해당 물질이 백악관에 반입된 경위 등 경호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질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독립기념일 휴일을 보내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 육군이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미국 국립훈련센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외교 군사 동맹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1년 더 맡게 됩니다. 브라질의 축구스타 네이마르가 자택에 호수를 불법 증축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7월 5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